안녕하십니까.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라즈베리 파이 NMR 시리즈로 4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전번에 이어서 아두이노에 필요한 C++ 언어 절반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C에 이어서 C++로 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요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C하고 C++로 준비되었다. 그래서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요 NMR 센서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 NMR도 사물 인터넷처럼 생각하면 좀 개념적으로 쉽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죠. 즉, 아두이노에다가 센서를 연결한다. 다른 사물 인터넷의 센서처럼, 온도 센서 같이. 이전에는 라스베리를 같이 썼었어요. 컴퓨터 역할을 하라고, 계산 같은 거 하고, 또 마스터 역할을 하라고. 근데 당분간 라스베리는 잠시 제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아두이노에 좀 집중을 하죠. 아두이노는 이 센서하고 연결할 때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정도의 아날로그 회로가 필요하죠. 아두이노에다가 NMR 센서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고착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필요해요. 지금은. 좀 많아 보이는데 하나하나 하려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조금씩 보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 아날로그 회로를 이 센서에 갖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개념화된 이 NMR 센서, 또 아두이노랑 연결하는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 이런 부분을 센서 하나에다가 다 몰아 넣으면은 그 모습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이제 파란 자석 두 개 있는 거는 이 코일도 잘 보이고 또 개념화해서 좀 눈에 익혀지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 자석은 요 회색 디스크 양쪽에 있는 두 개죠. 그래서 그 자석, 요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자석을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에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죠. 요 하나는 보면은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여기 가끔 빨갛게 이렇게 나온 것들은 아까 청소하느라고 갑자기 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다른 건 문제가 있네요. 지금 CPU가 아주 강하게 로드가 안 걸린 거 보니까 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섰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또 따로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NMR도 IoT로 감히 부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NMR하고, 그러니까 아두이노하고 NMR 센서, 아두이노하고 온도 센서, 아두이노하고 습도 센서,
뭐 다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NMR 센서를 잘 만드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일이 되겠죠. 아날로그 쪽을 시작을 해야 돼요. 방금 봤던 코일의 인덕턴스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코일, 고주파 코일, 우리가 레이더에서의 안테나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거를 잠깐 재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10mm 코일, 요거는 5mm 코일, 요거는 3mm 코일인데, 요 3mm 코일이 대략 200 나노 헨리 정도 나오는데, 요 LCR 메타가 뭐 수백 나노짜리 써도 이것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중국인이 만든 건데, 요거 괜찮아요. 괜찮아서 여러 가지를 비교한 결과, 요거를 좀 선택을 했죠. 요것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차츰. 먼저, 방금 전에 실수로 잘못 얘기한 걸 먼저 고치도록 하죠. 요 연결은 5mm 코일, 5mm 코일에 해놓고 3mm 코일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지금 대략 210 나노 헨리, 여기는 그 전전날 해놓은 게 190 나노 헨리, 이거 대략 200으로 봤을 때 또 200으로 바뀌었네요. 0.2 마이크로 헨리 정도 그 인덕턴스가, 사실 마이크로 헨리 이하는 참 읽기가 어렵죠. 그거는 이제 요 우리가 전통적인 NMR 프로브, 그리고 이제 NMR 센서라고 쉽게 부르는데 거기 있는 코일이죠. 지금 이제 이게 요점은 또 알두이노를 쓰면은 오픈소스니까 DIY, Do It Yourself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제 요 알두이노의 랭귀지 또는 API, 이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 가져와 보죠. 언제나처럼 요 리소스에 요 레퍼런스를 가면 요 알두이노 랭귀지가 펑션 variable structure 정도 잘 돼 있죠. 근데 이 structure는 대부분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많은데, 이 오퍼레이터 중에 여기 안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기존의 C나 C++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는 당연히 요 스케치로 컴파일이 안 돼요. 컴파일이 안 되니까 아트맨 스튜디오를 동원을 했죠. 그리고 요 쉬운 오픈소스 아두이노의 코드를 이쪽에서 New Project를 누르면 이렇게 아두이노 코드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C하고 C++를 좀 더 안다면 새로운 이 스케치에서 컴파일이 안 되는 오퍼레이터나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서 넣고 요 아트맨 스튜디오를 사용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요 아두이노가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이제 우노라는 가장 초보적인 뭐 초등학생도 맘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그걸 쓰지만, 여기 있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알두이노 랭귀지들이 빠르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빠르지 않다, 신속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100만 분의 1초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그 이상에서는 뭐 상당히 정확하게 잘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는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가야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흔히들 많이 하지만 포트하고 레지스터 커맨드를 썼죠. 그러니까 칩에다가 직접 1하고 0을 써놓는 거였잖아요. 그게 물론 그 약속들은 그 칩 제조사들의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여러 번 봐야 익숙하게 찾을 수가 있는 면은 있지만 막 그냥 비교하자면 사전 찾듯이 사전에서 우리가 단어 찾듯이 찾아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면 이제 100만 분의 1초로 가는 거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됐었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켜지고 꺼지고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예, 가능했었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트메 스튜디오로 간 이유는 이 알두이노 언어 중에 일부가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아트메 스튜디오를 쓰기 위해서 또한 전번에 C 언어라는 거를 조금 했었고 1시간 분량으로 준비했지만 1시간은 좀 넘어갔었죠. 이번에 이어서 C++를 하는 거죠. C하고 이번에는 C++. 이게 두 개가 상당히 다르다고 그러나요? C는 이제 절차형의 언어고 C++는 객체형의 언어고 OOP, Object Oriented. 그래서 일단 이 C++ 언어를 실무적으로 좀 답답하지만 조금 보도록 하죠.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싱글보드 컴퓨터 작은 거 있죠? 거기다가 요거의 반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하고 있죠. 방금 전에 거는 대략 요거 뭐 편의점 가면 파는 그 뭐 핸드크림 박스인데 대략 요만해요. 지름이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지금 밑에 거 요 밑에 거는 요게 이제 7cm 정도 지름인데 요거 5cm 지름 더 작게 줄인 거죠. 3cm까지 가봤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중국제 안 쓸 거니까 독일제 쓸 거니까 방금 전에 이제 아날로그 쪽 가장 중요한 고주파 코일, 코일이죠. 코일하고 자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과학 얘기를 전에 하던 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고전적으로 보는데 그 현상 자체를 뭐 양자역학적으로 자세히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하는 이제 그 지만 효과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제어부 전자 장치가 요 원자 핵을 제어하려면은 그 원자 핵 스핀의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식이죠. 이게 왜 나왔냐 하는 거를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고 그걸 우리가 지만 효과라고 부른다. 거기까지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여기 집어넣어서 뭐 저기 그 원자핵을 좀 갖고 놀아야죠. 이제는 바로 전에
C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에 이렇게 훑어볼 때는 아두이노 보드를 썼었죠. 즉, 요 스케치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넣고 여기 컴파일이 되고 또 업로드해서 보드상에서 그런 깜빡이 프로그램이면 이제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또 컴파일 된 거는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로 보는 방법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요 스케치를 안 쓰고 또 아두이노도 안 쓰고 C가 아니라 C++를 하는데 코드 블락이라는 툴을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참조하는 사이트에서는 이 미스터 바나 이 양만 쓰는 게 애플 컴퓨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 이제 윈도우를 좀 생각하니까 윈도우에서는 이제 코드 블락을 쓰자. 그래서 검색창에 이제 코드 블락스 이렇게 치면은 거기 다운로드 코드 블락스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이 페이지로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은 여기 처음 나오는 다운로드 바이너리 릴리즈 요거를 다운해서 설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현재 요 미스터 바나 요약만은 저기 애플 컴퓨터 썼으니까 그 어설프게 하는 것보단 좀 전문가스러운 사람이 하는 게 그걸 좀 따라 보는 게 더 틀림이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요 튜토리얼 사이트가 1시간에 뭐 실제는 70분 정도 한 언어를 전부 훑어보겠다는 건데 좀 오늘 지겹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그저 아기가 롱알롱알 그러면서 엄마는 여러해 보고 말 배우는 거 그런 기분을 한번 보죠. 한 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많은 걸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으로 좀 넘겨야죠. 바로 다음으로 뭐 여기 데이터 타입하고 뭐 세만한 거 아리트매틱 뭐 그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들 등등 해서 대략 이런 내용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뭐 클래스니 오브젝트니 뭐 인캡슐레이션이니 뭐 이런 거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네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내용을 커버하고 폴리모르피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보죠. 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Learn C++ in one video 제목도 기억하기 편하니까 요거 이제 검색창에 치면 이제 찾을 수가 있고 그거 찾으면 대략 이 영상으로 가게 되는데 방금 전에 그 영상은 이 밑에 보면은 코드 얻어내는 거, 그 사람들 치트시트, 우리 뭐 커닝 페이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치트시트 이렇게 얘기해 속임수 뭐 메모지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요 클릭하면
방금 전에 있던 요 페이지로 와서 여기 이제 그 지금 얘기한 시트 속임수 종이 우린 컨닝 페이퍼라고 하죠. 컨닝이란 말이 사실은 영어권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훔쳐보는 거. 그 사람들은 컨닝 그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여기 이렇게 코드가 제공이 되니까 이 코드를 써서 해도 되겠죠. 이걸 쓰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애플 컴퓨터를 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좀 우린 이제 윈도우니까 윈도우에서는 여기 코드 블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블락은 설치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거 Create a New Project 이거 클릭해서 여기 이제 콘솔 애플리케이션 콘솔 응용부 있다 이거죠. 이거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 코드를 갖다 놓고 해보면은 이 예제하고 다르게 우리는 윈도우니까 그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도스창이 뜨면서 결과가 나오죠. 실행 결과가 도스창 나오죠. 곧장 시작을 하는 쪽으로 요 자막은 켜놨고 말을 워낙 빨리 해서 끼어들 틈이 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애플에서 모습이니까 우리 윈도우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거 이런 식으로 요 도스창이 나오죠. 커멘트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 줄 커멘트 할 때 별표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드를 하는데 IO 스트림. 요거 이제 그 크고 작은 그 가로 표시를 하네요. 벡터 하나 넣어놓고 스트링 넣어놓고 FS 스트림 넣고 뭐 이런 걸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언제나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죠. 이게 컴파일 돼서 컴퓨터가 실행할 땐 요 메인 함수부터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바로 전에 C에서는 이제 프린트 라인 프린트 LN 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콘솔 아웃 C아웃 그래서 C아웃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IO를 쓰려면은 여기 지금 하는 대로 using namespace std 스탠다드란 얘기겠죠. 그리고 세마이콜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피컬한 헬로 워드 요거는 이제 콘솔로 내보내는 거 해보자 이제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요건 애플 컴퓨터니까 뭐 여기 결과가 컴파일 되면 결과가 여기 나오겠지만 윈도우 쓸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대로 이제 도스창이 뜨면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C에서는 이제 void, void로 리턴 값이 없다는 걸 했는데 여기서는 return 0 뭐 이렇게 했네요. 이건 이제 그 컴파일 하는 관계 애플 컴퓨터에서 뭐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파일 이름은 a.out으로 나오네요. 이 애플 경우엔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은 hello world가 있다 이제 그 얘기고
using namespace std standard 이걸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자 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글자들, 스트링 또는 캐릭터, char 해서 migrate가 이제 캐릭터 타입의 이제 데이터다. 근데 a를 따옴표 해가지고 넣었죠. 작은 따옴표 쓸 때가 있고 큰 따옴표 쓸 때가 있고 문장을 쓸 때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불리한 경우에는 true나 false. 그 다음에 정수, integer일 경우에는 뭐 30분에요. 이런 식으로. float, 이건 이제 소수점이 있는 경우. 그럴 때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double일 경우는 이제 좀 더 길죠. 소수점 이하로. 요거 자세히 하는 거는, 요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더블 프레시전이 그죠. IEEE의 그 어떤 규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프린트문이죠. 결국 콘솔 아웃, C 아웃 그걸로 큰 따옴표면 요 글자들이 그대로 나가죠. 그대로 콘솔로. 그 외에 뭐 이제 16비트, 32비트, 64비트 등등 있다. 이제 그 얘기고. 너무 빨리, 한 시간에 걸리니까 뭐 정신없이 급하네요. 이거 하는 게. 그 다음에 요 size of integer 요거를 콘솔로 내보내자. 근데 요 size of라는 요 변수에 있는 거. my age. size of는 함수겠네요. 함수 안에 my age 변수로. 요거 한참 막히느라고 못 들었는데, 요게 size of integer 정수가 4시다. 4바이트 같은데, 그러면 32비트죠. 근데 바로 전에 그 my age 거기다가 39을 넣었으니까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건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39을 넣었으니까 이게 10진법이니까 2진법으로 바꾸려면 2를 계속 나누는 거죠. 1은 2, 2고 18, 나머지가 1, 또 2로 나누면 298 하고 1 남고 또 2로 나누면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 그 제가 개발 세월이죠. 298 2 298 다음에 248이겠네. 248 하고 또 1 남고 하고 또 2로 나누면 2 2는 4 요거는 나머지 없고 다음에 또 2로 나누면 이 1은 2. 또 나머지 없고. 그래서 기억에는 이게 1, 1, 밑에서부터 1, 1, 1, 0, 0, 1. 뭐. 그럼 이제 요게 1, 2, 4, 8, 16, 30이니까 32에다가 조금 빵빵 없고 요게 1, 2, 4니까 다 합쳐서 4, 5, 6, 7. 그래서 32하고 다음은 39. 그래서 10진법이나 그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거 못 들었는데 이거 4바이트가 맞겠죠. 4832비트. 대략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정도 하고 나머지 벌려둔 거는 또 바로 다음에 좀 진하게 보죠. 여기까지 하죠. 요거는 좀 주중에는 좀 짧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